남자 800m 예비예선 10조원 선수들이 출발했습니다. 10조에는 대한민국의 서희라 선수가 4위로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여자 선수는 이번 2017 세계선수권 대회 개인조와 1위를 차지하고 지금 팬메모로 1번을 달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선수는 카자흐스탄의 카즈발리 선수, 자라 선수는 4위권에서 자리를 잡고 천천히 돌아오고 있습니다. 앞쪽에 있는 선수들은 뒤쪽 선수들의 움직임을 주의하며 처리해 줄 수밖에 없는데요. 남은 선수는 돌아오면 남한테 8발 발사를 하겠습니다. 보통 이 15m 경기는 8바퀴를 남겨놓은 경기에서 선수들이 선수 교체가 많이 이루어지고 세가 빨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날의 차박자 선수는 서희라 선수 뒤쪽만 스타트부터 웨이스를 하고 있는데요. 뒤쪽에 있는 선수들이 언제 스타트하면서 앞쪽 움직일지 지켜보겠습니다. 서희라 선수 바깥쪽에서 계속 스피드를 올리면서 앞쪽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한가리 차박자 선수 역시 서희라 선수를 바짝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1위까지 치고 올라오는 서희라. 이어서 헝가리의 차바리안. 1위부터 3위까지 선수가 다음 라운드 예선 경기에 진출하게 됩니다. 다음 라운드는 2라운드. 마지막 바퀴 앞쪽에 서희라 선수와 차바리안 선수는 굉장히 여유 있게 지금 하고 있고 3위 싸움이 굉장히 치열한데요. 서희라가 제일 먼저 들어옵니다. 베이스 스타일러